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산시의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치매안심센터, 건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조성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간입니다. 오산시는 지난해 12월 남촌동 복합청사 신축 부지에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안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난 8일 발표된 공모 결과 오산시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시군으로 최종 선정돼 2022년까지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